오늘의 주인공 등장부터 현란한 마술 퍼포먼스를 선보이는데요. 매직.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자유자재로 불을 조종하는 기묘한 마법부터 아니. 마술사라면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이죠. 설마 비둘기 소환술까지 능숙하게 펼쳐 보입니다. 아니 어디서 나왔지? 저는 마술사 현재반이라고 갑니다. 아, 현재, 근데 주로 현재반 어떤 사실은... 마술을 하나요? 아, 이제 새하얀 현실을 준비했는데 자 이제부터 많이 아저씨가 많이 아저씨 오! 어? 찢었죠? 찢었어요. 휴지로 도대체 뭘 하길래? 많이 찢어갖고요. 여기까지 찢을 수 있죠. 달달달달달. 준비 과정이 좀 기네요. 자 이렇게 잘 뭉쳐갖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었어요. 짜잔! 마법사의 지팡이가 필요해요. 자 이제부터 마법의 주문을 한번 외쳐볼게요. 많이 야! 외쳐주면요. 놀랍게도요, 우리 친구들. 굉장히 놀랍게도요. 잠깐만. 우와! 이럴 수가. 아까 보면 찢었는데? 마술의 비밀 바로 공개합니다. 바로요? 공개해도 사실은 돼요? 휴지가 원래부터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이 필요합니다. 잘 구겨서 손 안에 이렇게 숨기는 겁니다. 단서를 잘 숨겨놓고요. 네. 휴지를 갖고 오는 거예요. 어머, 전 여기부터 이미 속았네요. 한쪽 손으로 갖고 계시는데. 뭉쳐주는 거예요. 네. 그때요, 손 안에서요, 이 휴지 두 개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 바꿔치기. 미리 주머니에 준비해놨던 지팡이를 가지러 가는 척 하면서 주머니 속에. 아, 저기 넣었구나. 휴지를 넣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많이, 야! 주문을 외쳐주는 거예요. 지팡이 꺼내더라. 자, 그리고 나서 이 순간에 연기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 이거 한번 집에 해보겠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것처럼 아주 신기한 마술이 이거 주머니 일어나게 없는 됩니다. 옷은 안 되겠네요. 주로 간단한 마술을 알려주는 주인공.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이제 아이들이 재밌게 마술이라는 걸 조금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게 알려줍니다. 도심을 찾아주는 마술사 현재만 씨. 지금부터 그의 신나는 마술 세계로 초대합니다.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 실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 평소에 이렇게 입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피디님 오신다고 해서 네, 나름 급하게 신경 한번 써봤습니다. 나비 넥타이까지. 평소에는? 네, 평소에는 반팔에 반바지 차림으로 네, 연습을 하고 합니다. 재밌으시네. 그런데 여기 마술 소품의 촬영 장비까지 뭐가 되게 많네요. 여기는 어디예요? 아 여기는 제가 이제 영상도 촬영도 하고요, 이제 짐도 챙기고 그리고 연습도 하는 저희 팀원들의 공간입니다. 아 네. 그럼 잠깐 소개 좀. 네, 네 저희 팀원들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네 저희 팀원 막내. 네, 나이로 막내. 아, 굉장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팀의 비주얼이고요. 잘생겼네요. 네. 지금 래퍼이자 또 마술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뮤지션 앤 매지션이라고 할까요? 박권탁 군입니다. 뮤직 매지션. 마술이요? 네. 갑자기요? 막내 마술사 실력 좀 볼까요? 빨간 카드로 뭘 하려는 건지? 색이 바뀌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보고 있었는데? 에이스, 저희 네, 팀장님이시고요. 네, 강경철 마술사라고 합니다. 와, 마술사. 네, 안녕하세요. 강경철 마술사라고 합니다. 팀장님급이면 뭐. 네, 저 조금만. 우리 PD가 자꾸 갑자기 저희 이런 거 많이 봤어요. 나 볼 때마다 TV에서 신기하다. 많이 봤어요. 네, 아. 네, 다른 거. 네, 이렇게 카드를 펼치는 걸 연습을 많이 하고 나는데요. 네. 마술사들은 카드가 필요할 때 이렇게 야, 손 빠릅니다. 어디서든 만들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뭐야? 이거 좀 신기하네요. 네. 아니, 뭔데 초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거의 매일 영상을 제작한다는 주인공. 영상 촬영을 동료 마술사들이 도와준답니다. 네. 지금 안녕하세요. 자 이제부터 이 나무 젓가락이 마법의 지팡이가 될 거예요. 마니마니 아저씨가 하나, 둘, 셋 하고 신호를 주면요 이 공이 감쪽같이 사라질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우와! 어머? 우리 친구들 공이 사라진 게 아니라
뭐라? 나무젓가락이 사라졌어요. 아 사실 나무젓가락이요 사라진 게 아니고요. 네. 사실 여기 짜잔 여기 있어요. 여기 내가 꽂아놨어. 네. 자 그때요 그렇죠.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 줄을 주면요. 짜잔! 어 어디가 어디 갔어 이거? 정말로 아, 보고 있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놓쳤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우리 친구들한테 알려줄게요. 잘 보세요. 아이, 봐서 하나 둘 셋 하면 공이 사라진다고 얘기하면 여기 공을 집중해서 공만 보고 있었잖아. 그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야, 하나 둘 셋 하면서 여기 목 뒤에 있지? 목 뒤에 안 보이겠어? 이렇게 아, 뒤에 꽂는 게 아니었어요? 나무젓가락이 사라졌네? 라고 하면 에이 저기 목 뒤에 그렇지, 있잖아 그렇지. 아 맞아 사실 나무젓가락은 여기 있었어 라고 하면서 공은 있는 손은 주머니에 아 저 방법 많이 쓰네요. 아 저 보고 있었는데 공이 없다는 게 들키지 않게 주먹을 치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저 주먹은 봤는데 하나 둘 셋 하면 짜잔. 이건 쉬워서 저도 따라 할 수 있을 아, 것 같아요. 쉽겠습니다, 저도. 어린이들을 상대로 마술을 찍으시더라고요. 성인 공연 개수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린이 공연 개수가 더 많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틈새 공략도 있었고 이거를 열심히 하면 제가 어쩌면 이 분야에선 내가 제일 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신기한 마술을 보여줄 건데 생생정보 PD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네네. 나와서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같이 즐거운 마술 보여주시죠. 네, 네. 우리 좀 PD 없애주기로 마술 아니에요? 네. 다시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 PD님 나와주셨어요. 박수 보내줄까요? 박수! 어떤 마술을 보여줄 거냐면 짜잔! 휴지가 어디 있는지 어느 손에 있는지 맞추는 거예요. 이런 거 진짜 잘 맞춰요. 아 진짜 잘 맞추신다고요? 그렇지 않을 건데 제가 마법을 부릴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자, 휴지가 어딜게요? 아, 오른손으로. 우리 양 PD한테 이 거기. 정도 뭐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결과 보러 오세요. 자, 휴지가 어딜게요? 아유. 네. 거기 정답, 정답. 오, 잘했어요. 우리 친구 이렇게 맞춰줬을 때 우리 친구 박수 보내줄까요? 이야, 박수. 자, 이번엔 좀 더 보여줍니다. 잘 보세요. 하나, 둘, 맞춰야 돼요? 셋. 어딜게요? 너무 보였는데. 이거 야, 몰라? 근데 바로 눈 한 거 아니죠? 에이, 양 PD. 설마 몰라요? 안 보인 척 하는 거죠? 바쁠 줄 알지? 아니. 저 이런 거 잘 안 넘어갑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진짜로? 여기요? 주제 놀랍게도 사라졌어! 우와 신기하다. 우와 이거 한 사람 다 못 만들기 쉬워요. 여기 또 뭐 이럴수가 우리 레이더야. 휴지가 작아서 잘 못 찾으시라봐. 휴지를 엄청 크게 만들까요? 엄청 크게. 맞아 마지막으로 진짜 큰 휴지를 볼게. 하나 둘 어디야? 아니 저게 못 본다고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는 남자네. 아 진짜 직진만 하는 남자. 여기요? 왜 진지하지? 정말 한결 같은 남자 양 PD. 뒤로 좀 돌아보고 싶다. 우리 친구들 어때요? 신기했나요? 뭐라고요? 우리 언니 친구들 안 신기하다고요? 우리 PD님은 엄청 신기하대요. 어떻게 하는 거야? 양 PD는 이 비밀을 편집하면서 알았대요. 어린이 마술만 할 줄 아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마술, 네, 어려운 마술, 그리고 성인분들도 충분히 신기할 수 있는 마술, 화려한 마술, 네, 잘합니다. 양 PD의 도발에 숨겨둔 실력을 아낌없이 뽐내는 재만 씨. 이렇게 보니까 꼭 다른 사람 같아요. 어머나. 대박. 오 깜짝이야. 우리 양 PD 해맑아지셨어요. 재만 씨는 귀엽고 아기자기한 어린이 대상 마술도 잘하지만요. 이렇게 고난도 마술도 능수능란하게 해낸답니다. 이 마술 비법은 아쉽지만 비밀. 아 알려줘요. 뭐야. 아 궁금한데. 그런데 마술을 얼마나 연습해야 이 정도로 잘할 수 있을까요? 이야 신기하다. 마술은 처음 접한 건 TV를 통해서 한 초등학교 6학년 때쯤 접한 것 같고요. 이제 취미생활로 시작한 건 중학교 1학년 때쯤 시작한 것 같아요. 우연히 접한 마술 공연. 그중에서도 재만 씨가 마술사의 꿈을 키우기 위한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답니다. 아, 우리 이인결 씨. 어머, 신기해라. 너무 멋지어 보이기도 했고요. 사람들이 정말로 신기해하는 그 표정을 뭔가 잊을 수 없더라고요. 실력을 키워 19세에 프로 마술사로 활동을 시작했다는 재만 씨.
어린이 대상 마술을 시작한 건 20대 초반부터랍니다. 짜잔! 풀 뚜껑을 써서 마술을 한번 해볼 거예요. 풀 뚜껑을 굳고요. 내가 겨드랑이에 풀 뚜껑을 자 꽂았어요. 자 근데요 놀랍게도 마니마니 아저씨 머리에 뒤져서 우와 나타났어요. 이번 건 좀 많이 쉽다. 미리 놔둔 거 아니에요? 풀 뚜껑을 겨드랑이 쪽에 갖고 갈 때 겨드랑이에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넣다가 잘 숨겨서 이렇게 숨기는 거예요. 이렇게 숨겨서 쏙 엄지손가락을 빼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손 안에 풀뚜껑이 숨겨져 있죠. 네. 머리 뒤쪽으로 갖고 가서 이렇게 풀뚜껑을 다시 엄지손가락이 껴서 이렇게 보여주면 풀뚜껑이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린이 눈높이에서 제작한 마술 영상만 벌써 100여 개라는 주인공. 영상은 왜 찍으세요? 더 많은 대중들에게 인사드리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유명해지고 싶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많이 유명해지셨나요?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너무 안 유명해서요.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유명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네요. 마술은 왜 하세요? 제가 너무 재밌어서 하는 것 같아요. 관객분들도 좋아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제가 관객들 좋아하는 반응이나 표정들을 보면 거기서 저희가 살아가는데 에너지를 많이 얻고는 합니다. 혹시 저도 좀 마술 같은 거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마술 어느 정도 수준을 배우고 싶으세요? 이렇게 막 비둘기라도 어디서 튀어나오고 막.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 PD는 비둘기 소환 마술 배우기에 도전했는데요. 아니, 저는 이건 안 속을 것 같아요. 어우, 그건 좀 고난도 마술 아니었어요? 양 PD가 한번 배워서 되는 열심히 배우는 것 같긴 한데 될까요? 되겠죠? 보여주세요. 짜잔짜잔짜잔짠. 진짜 배도 좀 어설픈데요. 재밌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비둘기가 야, 비둘기. 야, 비둘기. 네, 그런 걸 안 배우셔도 되는데. 여기서 비둘기야. 오른손 어디 갔어? 오른손 어디 갔어? 지금. 에이! 지금 밑에서 버렸잖아요. 버렸어야죠. 손이 너무 찡하셨잖아. 잘했습니다. 자신감을 500점 드리겠습니다. 잘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해냈을 때 그런 성취감도 있고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신기하게 좀 보실까? 그 뿌듯한 얼굴 보세요. 뭐에 대한 설레임. 잘하셨어요. 밤이 늦은 뒤에야 집으로 돌아간 주인공. 어머나 재만 씨, 사랑스러운 아내 분위기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 시간에 들어오면은 뭐 안 하고 잡니다. 아 진짜요? 네, 뭐 안 하고 그냥 씻고 들어가서 바로 자요. 다음 날 벌떡 일어나고 이제 다음 날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와이프가 불만이 많습니다. 아, 얘기하시죠. 바로 뭐 지금이에요. 불만을 얘기하시죠. 아, 근데 네. 이제 익숙해졌어요. 워낙 바쁜 거에 대해서는 익숙해졌어요. 그래도 말씀하셔야 돼요. 1년 같이 살다 보니까. 요 예쁜 부부는 서로의 일상을 이해하며 나름 잘 지내고 있답니다. 어머나. 마술 같은 거 좀 안 보여주세요. 오히려 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원래 요리사들이 집에 가면 요리 안 하죠. 이제 그 기다릴 때 음료 기다릴 때 이제 진동벨 이런 걸로 이제 막 사라졌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하는데 동그란 게 울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면 뭐 사라지고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 그냥 근데 오빠가 늘 웃으면서 해서 그 멋있는 마술 느낌이 아니라 되게 깐족깐족 느낌이에요. 네. 그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여주고 이런 거 저한테 자연스럽다. 오 잘하시는데? 가까운 사람이라서 더 안 보여주는 것 같고. 아 왜요? 그 저도 퇴근을 해야 되니까. 또 일하라는데 저한테는 일인 거거든요 마술이. 아... 미안해. 미안해. 다음은 사랑해 하셔야죠. 다음 날 한 초등학교에서 재만 씨를 다시 만났는데요. 오늘은 어떤 공연을 하러 온 거예요? 뭐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나 아니면은 흡연 예방 교육이나 마술 공연에 아직 교육적 내용들을 담아서 아이들에게 즐거운 공연도 보여주고 좀 교육의 효과도 배가 될 수 있게. 공연 시간이 임박하자 아이들로 가득 차는 내부.
그런데 제 맛이 뭔가 긴장한 것 같기도 하고. 긴장돼서 괜히 그럽니다. 오늘 알아란 맛술입니다. 드디어 시작된 맛술 공연. 박수. 오, 환호가 대단한데요. 제만신 영상 제작 외에 마술 공연과 행사를 통해 수입을 얻는다는데요. 오, 어린이 대상 마술에선 꽤 인기 스타라 제만씨 공연 보기 참 어렵다네요. 담배! 안 돼! 안 돼! 안 돼! 박수 보내줄까요? 캠페인까지 공연을 마친 뒤 연습실에 돌아온 제만신. 다시 마술 삼매경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제 이름 자체가 유명해지는 게 제 목표입니다. 나 어릴 때 마술사를 봤었다가 아니라 나 어릴 때 현재만을 봤었다. 근데 그 현재만이 지금도 공연을 하고 있으면 좋겠어. 동심을 지켜주는 육해발랄 마술사 현재만 씨. 그의 신비하고 즐거운 마술 세계엔 누구든